이어서 가야지, 또 이어서. 가위 맞아요. 이 CRPC. 어, 이거 진짜 재밌죠. 누워가지고 딱 팔짱 끼듯이 딱 누워서 타는 건데, 하늘에 그거 붕 나는 느낌? 그리고 왜 탕탕탕탕 하다가 또 갑자기 반전으로 붕 나르는 느낌? 뭐랄까, CRPC 옆방에 타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. 밴드웨건, 밴드웨건. 이거 약간 남자 셋, 여자 셋 타기 아주 좋아요. 앞에 앉고, 위에 셋, 서 있고. 그러니까 저렇게 빠진다니까요. 어디, 언제 갔는지 몰라. 이제 무릎판 없기 때문에 잘 지켜줘야 돼요. 맛있겠다. 진짜 MT 가서 딱이죠. 이게 왜 안 나오나 했네. 코떡이가 빠지면 진짜 서운하죠. 서핑보드처럼 그냥 이렇게 보드 위에 딱 팔 하나 힘만 잡고 달리는 거예요. 속도 내면 이거 진짜 팔 근육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팔 근육 살아나는 건 비밀. 하지만 힘든 만큼 재밌는 건 안 되니? 나왔네, 나왔네. 그렇죠. 땅콩이죠. 이제 엉덩이 쏙 잡고 땅콩에 몸을 맡겨서 가다 보면, 아, 이거 조심해야 돼. 너무 몸 맡기면 초보시랑 갑작스럽게 이별할 수가 있거든요. 재밌겠다. 이게 쪼꼼해서 속도감이 엄청 빨라요. 뭔가 탕탕탕탕탕 튀어나온 느낌? 멘탈 상대주. 꼭 준비해야 돼요. 어, 저까지 목이 나간 것 같네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저 지금 열심히 보다 보니까 진짜 빠지 한번 하고 온 느낌인데요. 이제 1994년 이후로 이게 구글 끊는 이 가마솥 더위. 가마솥, 아, 가마솥 국밥 먹고 싶다. 이렇게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경고 속에서 언제까지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할 건가요, 여러분? 이번 여름 가평으로 가서 물놀이 빠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수상 레저의 성지 가평으로 다 같이 꼭!